5월의 어느 봄, 중국 북경.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천안문 광장. 천안문 광장. 저희 천안문이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천안문 광장.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쓴 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한자로 적힌 간판들을 보니 중국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만리장성 위를 걷고 있는 한 남자. 와, 만리장성 엄청납니다. 오늘 베이징 도착하자마자 잠깐 미팅 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만리장성 왔거든요. 와, 사진으로만 보던 곳에 드디어 왔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리우는 만리장성. 성벽의 실제 길이는 6,352km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멋진 사카스를 쓰고 신이 난 골드서퍼.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엄청 길어요, 엄청. 와. 내가 봐, 1km 난 지금 걷기 힘든데, 이거. 여기 막 마라톤 같은 것도 해요?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골든서퍼 마라톤, 시작! 힘들다면서 갑자기 뛰는 서퍼님? 아, 결승선, 여기까지. 야, 힘들어, 힘들어. 이거 한 번 더 뛰실 수 있나요, 저기까지? 아,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야, 자, 봐라. 와! 지난번 등산에 비해 열정이 많이 없어지셨네요. 와, 여기 진짜 길다. 우와. 와, 저기 케이블카 보여요, 케이블카? 저거 못, 안 타면 못 올라와. 아, 너무 높아. 저까지 운전하지? 대표님, 저기까지 가려면은 저녁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요? 응, 두 시간 올라가야 될걸요. 두 시간이요? 네. 만리장성을 편하게 오를 수 있게 해주는 리프트. 그 밑으론 슬라이드카를 타고 내려간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리프트와 슬라이드카로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북경의 무템 만리장성. 저도 가보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어딜 찍으시는 걸까요? 아, 눈 가리고. 힘들어. 저까지 찍고 오는데 힘들어 죽겠네. 빨리 집에 갑시다. 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예.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아, 올라가요? 네. 아, 힘들어. 불평은 해도 폴짝폴짝 잘 뛰어다니는 골든서퍼입니다. 여기 한번 올라왔는데? 성벽 옆길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계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와! 이것이 만리장성 워킹. 네. 한눈에 보이는 만리장성 경치에 감탄만 나옵니다. 설악산 갔다. 설악산을 가보지 않아서. 저쪽도 다 만리장성이에요.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만리장성. 하이, 저팡현이 하. 이거 너무 험한 일 시키는 거 아니십니까, 대표님? 네? 너무 험한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촬영하고 계신 일일 PD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리장성 보니까 차트 같다. 아, 그래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쵸? 네. 인생 같지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쵸. 난 근데 이게 진짜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요. 쭉 올라왔다 쭉 내려왔다 쭉 올랐다가 이동 평균선입니다. 말장. 오, 이 그쵸. 이동 뭐라고 그러죠? 그 이동 평균선. 아, 이동 평균선. 21선. 네. 저쪽에 멀리 있는 거는 한 61선, 121선. 저쪽엔 121선. 많이 들으셨네요. 아, 그럼요. 성벽에서 내려와 다시 걸어가는데. 대표님 촉지법을 쓰시나 봐요. 엄청 네? 빨리 오셨네요. 아, 죽겠어요. 아, 죽겠어. 와, 진짜. 네. 자연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죠? 산책 나온 단란한 가족도 보이네요. 예로부터 자국 영토와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중국의 만리장성.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중국의 연휴에는 이 넓은 만리장성에도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네요. 중간중간 거점이 있어 햇빛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는데요? 인생에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저는 이제 내려갈 때 썰매 타고 내려갈 거예요. 뭐요? 저 밑에 썰매. 네. 내려갈 때 썰매 주더라고. 아까 본 슬라이드카를 타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내려갈 때 만리장성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드, 스포츠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타고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네. 속도 조절하면서 내려가는데 난 앞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아. 브레이크 안 잡고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도. 완전 폭풍 매도. 폭풍 매도. 이제 모든 게 해외 선물로 보이는 경치시네요. 드디어 저희 자리가 왔습니다. 쌍장표. 무슨 말이야? 양측 올라올 때 사고 있겠다. Return both way. 네, 가세요. 네. 혹시 무거워서 안 나가는 걸까요? 바이바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갑니다. 전 보세요. 여기는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구간이네요. 갑시다.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경치도 보고 속도도 즐기고 일석이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네요. 대표님. 네. 네. 세상 재밌어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사실 만리장성에 온 이유가 이걸 달려오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코너링. 잘 간다. 어때요, 대표님? 아, 완전 대박인데 이거? 이거 한 번 더 타고 싶으면 얘기하래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오, 완전 재밌다. 완전 재밌다. 중국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만리장성 올라오고 하자마자 만리장성 와가지고 대박입니다. 찍고 네 슬라이드 타고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네, 그쵸. 코너가 막 쉬막 가는데 막 아 진짜 재밌다.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북경. 네,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좋죠. 여기 막 습하지가 않잖아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그런 건 아닌데 좀 미세먼지만 없으면 좋은데. 그죠, 미세먼지 네. 있긴 한데 근데 심하진 않네. 왜냐면 여기 다 지금 숲속이잖아요. 시내가 그나마 아니어서 다행인 건데. 아, 네네네. 시내 좀 심각한가 봐요. 저도 지금 여기 코로나 이후로 처음 와가지고요.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래도 약간 한국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느낌. 아 그래요? 네, 한국이랑 비슷한. 아무래도 아시아다 보니까. 대표님 거기 베스킨라빈스 있는데요? 뭔 소리야? 말리장성에 베스킨라빈스가 있다? 아이스크림 먹자.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에 신나신 골든 서퍼님. 역시 단골 좋아하시는 우리 대표님. 내가 처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 뭘요? 그 다모카 아몬드 퍼즈라고. 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먹던 거거든. 아. 내가 초등학교 왕땐가 그때 우리나라에 베스킨라빈스가 들어왔었단 말이야. 아, 네. 그때부터 계속 먹고 있어요. 20년 넘었구나. 아. 내가 그냥 나이 많이 먹었구나. 우리 이따 저거 갈 때는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요. 아, 오케이. 네네네. 여기도 아직 산 위에요. 여기도 아이스크림 막 20배 비싸지 않겠죠? 일단 가보죠. 꼭대기 올라니까 콜라가 20배 비싸더라고. 아니, 7배. 7배? 네네네. 아, 7배.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저희 기사님이 물을 아래서 가져와라고 해서 주신 거잖아요. 아, 올라가면 비싸니까. 네, 비싸다고. 기사님이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네. 덕분에 꼭대기에서 바가지를 면했습니다. 생각보다 호객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그죠? 네. 근데 막 그게 위생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누나 똑같아요. 좋아요, 여기. 그쵸. 잘 돼 있고. 베스킨. 베스킨이 안 보이는데요? 지하철에 있는데? 서브웨이. 지하철에 여기 있는데. 베스킨 하우스가 이쪽에 있나?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두 사람. 보이는 건 화장실과 화장실뿐. 물어봐야겠다. 결국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님 원시하니가 빙춘인店在哪里야? 在里头啊. 那个粉色的那个牌子的. 在里头. 对对对对对. 야, 너 지나가. 아, 여기 붙어 있네, 대표님. 아, 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 자모카 아몬드 이거. 나 이거 먹을래. 아, 그래요? 예. 네. 주실래요? 가격 비싼데요? 여기 파르템 이런 식으로. 서퍼님에겐 지금 가격이 중요해 보이진 않네요. 잠시만요. 땡큐. 等一下啊. 어때요, 맛이? 같은가요, 대표님? 사이즈 봐봐요. 한국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같아요? 밑에 몰라요. 오케이, 다 요거 진영. 우리 생각했던 게 여기 이거. 아. 이곳은 베이징에 위치한 도쿄 현대 미술관. 서퍼님이 좋아하시는 일본 작가님의 단독 전시에 초청받았습니다.